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중순을 지나 벌써 10월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사랑에 빠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 의에 빠져 살아오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나아오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며 살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볼 수 있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의 생각과 악함이 발견되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이 세대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악함이 이 땅을 덮는 이유는 교회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지 않고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는 분별하는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취한 돈 사랑하는 마음과 음란함, 권력욕을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에 의해 다스림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교회의 회개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하늘의 문화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이 아닌 악한 사상과 악한 세력의 편에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부흥이 아닌 멸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다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다음 예배 시간에는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이라는 계절이 무르익어 가며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들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삶의 열매를 맺으며 영혼 사랑에 대한 풍성한 열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셨음에도 때로는 작은 고난에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미움과 질투, 다툼, 원망이 사라지지 않은 우리의 믿음 없음 또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충남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교육청이 제기한 조례 폐지 무효 소송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게 하옵소서. 지금 학생 인권조례를 겨우 폐지 중인데 악한 무리들이 연합하여 학생 인권법이라는 악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악한 법을 만들고자 도모하는 모든 세력은 흩어지게 하옵소서. 지역마다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세워져야 할 우리 자녀들이 음란과 마약 중독,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47.5%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 지식보다 하찮게 여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